아, 간내희귀의 최전방에 왔습니다. 우리 에픽플러스 간내희귀에 와, 바로 나가게 됐네. 야, 뭐야? 더 힘드네. 씨. 힘든데? 내가 봤을 때는 방법은 하나야. 아이가 태워야 돼. 아이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맞추기. 어? 왜? 맞추기! 맞추기? 정답은 맞추기다. 여기도 이제 맞추기 올리기요? 이 맞추기를, 아, 맞추기가 두 개네. 간내희귀의 신화는 못돼. 맞추기를 올려서, 맞추기를 전혀, 맞추기로, 아, 내가 지금 맞추기가 없다는 걸 잊었어. 맞추기 하나만 얻으면 될것 같은데. 뽑기에서 맞추기 얻을까? 네, 뽑기에서 맞추기 얻자. 이거 정답은 맞추기다. 맞추기로 해결하면 돼. 일단 전이에, 좋아, 좋아. 전이에 맞추기 태워. 맞추기 어려웠어. 와, 맞추기. 맞추기, 맞추기. 와, 맞추기. 와. 일단 100맞추기로 한번 가보자. 정의 플러스만 돼도 된다는데, 근데 이걸로 한번 해결이 되나? 3,300개였지, 이게. 오늘 효율 택하겠어. 더 이상 웃긴 방송은 그만하겠어. 그래, 뽑기 망하면 이제 바로 이제 빡종이야, 빡종. 그래, 빡종은 안 돼, 이제. 여기서 기고를 타츠한테 그래. 그래요. 저더 세웠어. 에픽 플러스 거죠. 맞추게 돌려놓고 그리고 가도 그러면 조금 더 낫겠지? 그러면 똑같이 갈것 같아. 그냥 맞추게 타치 요 느낌으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거. 실버판 하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들어볼게요. 자. 타츠 강해졌다 지금 씨 후유카이 키에트 한번 가면 이것도 지금 아 여기서 데미지 감소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 오 저거 저거. 역시 와 하나 올렸는데 야 코어가 정말 중요하구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네
나갈이 되는구나. 와 진짜 맞추기랑 타츠 조합으로 10 민다. 이야 정말 대단한 캐릭터네. 와 나 저 처음에 맞추기 나왔을 때 저거 눈썹 뷰러를 뭘 때리겠냐고 저거 완전 부대기 캐릭터라고 그랬었는데 맞추기 사랑했네. 무방금한테는 소닉하고 항상 저 타츠마키는 주니까. 아 이제 빨강이네. 요거. 아, 요거 좀 빡세다, 이제. 잠깐만. 우리 아까 여기서 좀 고전했잖아. 밀 수 있을까? 선빵만 나오네. 아, 동제를 빨리 잡아야 되네. 아, 아직 나가네. 오케이. 1렬에서 제가 저렇게 한번 버텨준 것도 진짜 크다, 근데. 아, 동제 안 잡았어. 동제 못 잡았어. 아, 스킬 한 번 더 돌리는 거 아니면 힘들겠는데? 아, 여기서 후진각이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어? 이거 잡는다. 오! 오!